몸만들 림빠 인사드립니다. 월화수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쉬어가는 코너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쉬어가는 코너를 만들었는데 일명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원단이라든지 부자재 공구들을 구매하려고 검색할 때 느낀 점이 없나요? 저는 굉장히 황당한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딸랑 사진 하나가 끝이에요. 이게 어디 쓰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는 사진 한 장만 있어요. 진짜 친절한 분들은 크기나 이런 부분, 치수 정도가 적어주시는 게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물건들을 제가 직접 사서 써보면서 이야기해드리는 장단점 아니면은 어떻게 활용하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어디에 쓰는 물건인 고! 그래서 자, 첫 번째 시간에 어디에 쓰는 물건인 고의 첫 번째 시간에 무엇을 가져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엥? 여러분 지금 표정이 엥? 이게 뭐죠? 라고 하는 표정이신데 자, 얘가 뭘까요? 빙고! 목화죠, 목화. 목화로 뭘 만들 수 있을까요? 빙고! 면입니다. 면. 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죠. 목화라는 소미. 자, 그래서 오늘은 목화를 설명해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광목을 가져왔어요. 광목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광목을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광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광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간단한 원단의 그 이름들을 좀 알고 올게요. 자, 크게 원단은 천연섬유, 인조섬유, 합성섬유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천연섬유에는 면, 마, 모, 현. 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좀 어려운 것 같죠? 면은 코튼, 마는 린넨, 모는 울, 견은 실크. 이게 천연에서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면은 목화에서 나는 거고, 마, 린넨은 대나무에서 나는 거고, 면, 마, 모, 묘, 모는 우는 양에서 나오는 거고, 견은 뇌 꼬치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천연섬유 네 개뿐이 없어요. 요 네 개만 아시면 돼. 면, 마, 모, 견. 요 네 개만 아시면 되고, 영어로 되는 모든 것은 인조섬유예요. 폴리에스테, 나일론, 아크릴, 뭐 이런 것들은 다 인조섬유예요. 자, 합성섬유란 뭐냐면, 자, 면에 장점이 있고, 면에 단점이 있어요. 자, 장점은 통풍성이 좋고, 자, 꾸김이, 단점으로는 꾸김이 간다는 거예요. 폴리에서는 통풍성이 약하고, 꾸김이 덜 가는 거죠. 둘이를 합한 거예요. 장점과 장점을 합해서 만들어준 원단이 합성섬유죠. 자, 합성섬유는 이렇게 앞에 부분에 NC, 나일론과 코튼, 이렇게 NC라고 하면은 앞에 성분이 많은 거, 60대 40이 이렇게 나올 때 앞에 부분에 NC, TC, 폴리랑 코튼이랑 합쳤을 때 TC라는 말을 해요. 앞에 합성섬유, 요즘에는 거진 많이 한 80%가 합성섬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앞에 그걸 보면 돼요. N 그 나일 몇 대 몇으로 돼 있는지 코튼이 몇 그다음에 울이 몇 그렇게 뭐 린넨이 몇 프로 몇 프로 합성 섬유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천연 섬유 중에서도 면을 제가 가져온 광목 여러분들이 광목을 제가 가봉을 한다든지 이런 걸 쓸 때 광목으로 쓰는데 여러분들이 광목을 도대체 두꺼운 거 얇은 거 뭘 써야 되는지를 잘 몰라 하시더라고요. 자, 광목을 일단 알려고 하면 첫 번째가 수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수라는 개념 20수, 30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수라는 개념을 아셔야지만 광목을 사거나 아니면 면을 살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수라는 게 뭐냐면 실 잘 보세요. 실 1g 같은 실 1g이에요. 1g이 몇 메타까지 나가느냐가 수예요. 20m까지 가면 20수. 자, 같은 양으로 30m까지 가면 더 얇게 뽑아야 되겠죠? 20수보다는 30수로 그 30m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럼 100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1g으로 100m까지 가기 위해서는 더 얇게 얇게 뽑아서 가야지 되면 어떨까요? 원단으로 치면 굉장히 부드럽고 흐늘흐늘하고 얇아지겠죠. 반대로 팔수가 있어요. 청바지 같은 거에는 팔수가 있는데 팔수는 8m까지 간 걸로 짠 거일 때 굉장히 빳빳하고 두껍겠죠. 자, 이런 식으로 수의 개념을 아셔야지만 될 수 있어요. 보통 수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는 셔츠, 그러니까 우리가 와이셔츠 같은 경우가 60수에서 30수 정도의 셔츠를 많이 만들어요. 청바지 같은 경우 20수에서 거진 뭐 18수 이렇게 8수까지도 청바지를 만드는 거죠. 가봉을 보는, 지금 제가 갖고 온 이 광목에는 가봉을 보는 거는 20수서부터 30수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가봉을 하는 원단을 사고 싶어. 근데 좀 빳빳한 거 그럼 20수를 사시면 돼요. 나는 셔츠를 만드는 그 광목으로 그런 걸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30수를 사면 돼요. 자, 이렇게 수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아셨죠? 자, 수의 개념에 대해서 아셨는데 하나를 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수를 알았는데 청바지를 제가 샀어요. 그래서 한 20수의 청바지 원단을 샀는데 스티치를 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스티치 실은 20수랑 같은 20수 정도의 스티치를 치면 굉장히 굵은 거예요. 보통은 30수 정도를 치는 거고, 자,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을 쓰잖아요. 자, 이렇게 40수 이합이란 말을 써요. 60수 삼합. 이렇게 40수 이합 정도가 우리가 보통 쓰는 실인데, 청바지에 20수의 스티치를 치면 굉장히 굵은 게 되는 거고, 보통 너무 그 살짝 스티치가 들어간 듯하게 치는 건 30수 정도로 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보면, 제가 면이라는 셔츠를 만드는데 실은 40수에서 이하 정도로 쓰는데 스티치를 치고 싶으면 최소한 30수나 40수를 쳐야지만 30수와 20수를 쳐야지만 좀 더 확연하게끔 스티치가 보인다는 거죠. 자, 이제야 수에 대해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수라는 개념은 면 말고 한 가지 한 곳에서 덧을 쓰는 곳이 있어요. 바로 울이죠. 모에서도 수라는 개념을 써요. 견이나 린넨에서는 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두 가지, 면하고 울에서는 수의 개념이 있어요. 울은 정장을 만들 때 여러분들 봤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정장의 원단을 120수, 150수 이런 개념으로 울과 면에서만 수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도 30수, 20수라는 개념을 쓸 때는 면 아니면 울의 개념인 거고, 실크에서는 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스티치 실도 틀린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면 수라는 개념은 울과 면에서만 수라는 개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제 면이라는 원단을 가지고 무엇을 사용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다음 시간에 또 물건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